초대형 선박, 컨테이너선에 대해 알아볼까요? 화물을 배로 옮길 때 철판으로 만들어진 컨테이너 박스에 옮기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을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. 전 세계 컨테이너선은 몇 척이나 될까요? 전 세계 100대 선사에서 운항 중인 컨테이너선은 총 6,157척, 선복량은 2,357만 TEU, 그중 세계 10대 선사의 컨테이너선은 3,200척, 선복량은 1,954만 TEU로 전체의 83%를 차지합니다. 덴마크, 스위스, 프랑스의 선사들이 각각 세계 1, 2,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적인 현대상선은 보유 선박 62척, 선복량 약 38만 TEU로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. 실소유국별로 살펴보면 독일이 총 1,121척의 컨테이너선을 소유하고 있고 선복량은 439만 4천 TEU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실소유국별 선복량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에 18,000 TEU 이상 초대형 선박은 총 113척이 있는데요. 초대형 선박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선사 역시 세계 1위인 머스크사입니다. 총 31척을 보유해 전체의 27.4%를 차지하며 28척을 보유한 MSC사가 24.8%로 2위에 해당합니다. 우리나라 국적의 현대상선은 현재 18,000 TEU 이상급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23,000 TEU급 12척을 발주했으며 2020년 4월 인도 예정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선박은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에서 2019년에 건조한 MSC사의 굴슨호입니다. 선복량이 무려 23,756 TEU에 달하며 현재는 파나마 국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. 길이 약 400m, 높이 약 61.5m의 초대형 선박으로 63빌딩보다 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보다는 조금 작습니다. 풋볼 경기장 4개를 연결한 크기와 맞먹는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?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인 만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. 20피트 기준의 컨테이너를 선복량만큼 가로로 쌓아 올리면 지구의 대기권을 지나 성층권까지, 세로로 쌓아 올렸을 때는 중간권을 지나 열권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선박이 실을 수 있는 무게는 22만 4,986톤으로 성인 남성의 평균 몸무게 65kg으로 계산 시 346만 명이 탑승 가능합니다. 2019년 11월 기준 부산시 전체 인구 341만 6,721명이 모두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세계 경제를 연결하며 세계인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.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,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었습니다.